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플레이스테이션. 자, 플레이스테이션 클래식입니다. 이 디자인은 플레이스테이션 아마 3000번 그 1000번 때의 그 박스 디자인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한 그런 녀석이고, 이것은 뭐 요즘에 재판으로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복각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조이패드만 복각이 되고 나머지는 달라졌습니다. 예. 이것을 자 옆에 이 녀석이죠. 예. 일단 봅시다. 자 이거 까볼게요. 일단 한번 제가 깠던 건데, 예, 잠깐만 조금만 넓게 봐. SCPH100 1000번의 RA라고 적혀 있네요. 1000번의 이제 복각 버전이라 그래야 되나?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그림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옆면에는 제조년이 돼 있네요. 2018년 돼 있네. 이게 나온 지가 좀 됐고 저는 사 가지고 좀 보관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저기예요. 저기 뭐라 그러나 이게. 그렇죠. 국내 정발로 돼 있고, 이게 저기 다를 거예요, 아마 저거가. 소프트웨어가 해외 버전하고는 좀 다를 텐데, 하여튼, 특별히 뭐 한글판이 들어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부 다 뭐 영문 버전으로, 뭐 쿨보더스, 그리고 이건 뭡니까? 투신전. 철권 빼놓을 수 없죠. 철권 어딨냐. 철권 3 들어있고, R4, 리치 레이서, 레이지 레이서, 레이지 레이서, 리치 레이서가 아니고 레이지 레이서고, 메탈 기어 솔리드, 그리고, 표지가 되게 웃긴데, 자 봅시다. 조금 땡겨볼까. 자, 레지던트 이블 딜렉터스 컷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바이오헤저드입니다. 바이오헤저드.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7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그레이트 시프 오토, 예. GTA도 들어있네. GTA도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 뭐 와일드 암즈 남코의 저기도 있고, 뭐 이상한 딱히 뭐 제가 원하는 소프트는 별로 들어있지 않네요. 이게 그래 컨버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저걸 뚫으면 뭐라 그럴까요, 해킹을 한다 그러나? 네. 해펌을 해가지고 이걸 뚫으면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알리에 또 이런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임박스 이래가지고 이게 아마 하여튼 2만 얼마 정도 구입을 할 겁니다. USB, 이게 조이패드가 USB로 인터페이스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꽂고, USB, 이제 나머지에다, 얘를 여기다 꽂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조이패드 같은 걸 여기다 연결할 수 있죠. 아무튼 뭐,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포함해가지고 한 뭐, 2만원, 3만원 사는데, 120기가의 게임이 좀 들어있대요. 뭐,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돌려보고 싶어서 이걸 사봤습니다. 바로, 뭐, 핵펌 안 하고 바로 돌아가는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까볼게요. 네. 조금 넓게 보자. 네, 까봅시다. 조금 당겨볼까요? 좀 더 쭉. 좀 주변에 뭐가 보여서. 네. 얘가 보는 거구나. 자, 이걸 까면. 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따로 빠지고. 뭐 매뉴얼이 들어있네요. 이거는 그냥 뭐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저기가 안 들어있어요. 저기 항상 저기라고 얘기하네. 그게 안 들어있어요. 어댑터가 안 들어있어요. 어댑터. 그러니까 전원 어댑터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여기 표준 5핀으로 충전단자 휴대폰 표준 5핀이랑 똑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박스는 박스하게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쭉 뽑으면 예, 나오네요. 플레이스테이션 이중으로 이렇게 박스가 두 덩어리 하나, 그리고 이 둘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며칠 쓰고 그냥 처박아 놨었습니다.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이 오리지널 게임기가 있기 때문에 따로 얘를 쓸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재미로 그냥 갖고 있다가 이번에 알리에서 이걸 팔길래 그냥 알리에서 이걸 구입을 했어요. 25달러인가 뭐 하여튼 뭐 한 3만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박스 뭐 여는 것도 뭐 별로 없고 그냥 본체가 이렇게 덩그러니 나옵니다. 뭐 용기는 뜯어봐야죠. 덩그러니 이렇게 본체가 나오는데 되게 귀엽고 예뻐요. 정말 귀엽고 예뻐요. 네, 이거 좀 이따 보고 옆에 얹어놓고, 그리고 첫째로 이게 빠지는군요. 빼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조이패드 하나,
조이패드 둘, 그리고 전원 케이블이 이 표준 5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일반 표준 5핀, 표준 5핀 단자로 되어 있고,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편은 USB 타입 1이죠. 조이패드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장점이 얘 같은 경우에는 USB로 되어 있어요. 타입이 USB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에 USB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 들으면 되나, 이거 자체로 그냥 PC에다 그냥 꽂으면 조이패드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PC 게임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이게 잘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듀얼쇼크가 지원 안 되지만은 1000번을 모델로 그대로 카피를 했기 때문에 이 형상 이거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보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HDMI가 일반으로, 예, 미니 타입이 아니고 일반 HDMI 타입으로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언박싱은 끝. 자, 설명을 조금 해볼까요? 하여튼 조이패드가 두 개나 들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각이 잘 되어 있는 USB 타입의 패드이기 때문에 일반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PNP 플러그 앤 플레이로 그냥 바로 꽂으면 USB 조이패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돌릴 수 있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돌려보면 되겠는데, 조금 이따 컷을 한번 하고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쑥 꽂아서 이렇게 놔두면, 자, 플레이스테이션 미니가 완성이 됐죠. 너무 앙증맞은 귀여운. 그리고 뭐 딱히 버튼 누르면 뭐 올라오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런, 아, 플스 CD 어딨냐, CD가 하나 딱 들어가줘야 멋있는데. 잠깐만요, 플스 CD가 저한테 좀 있죠. 건발 33아이즈, 그래, 철권 정도는 들어있어야 이게 좀 멋있지.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제일 처음에는 복사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CD 뒷면이 블랙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제가 남코 게임들을 주로 갖고 있네요. 남코 철권도 남코, 리치레이서도 남코, 그리고 건발 그리고 타임 크라이시스까지 전부 다 남코 게임이네요. 제가 정품으로 가지고 있는 게임 CD들은 거의 다 남코네요. 뭐 이거 말고도 플스 CD는 한 100장 더 있습니다. 100장이 더 있겠죠. 자, 이걸 틱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에다가 CD롬이 이렇게 있었는데, 1배속 CD, 1배속이 아니죠, 2배속 CD롬이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자, 이렇게 CD롬이 이렇게 원래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CD롬은 삭제되고, 이게 철권이 여기 딱 들어있어야지, 딱 열었을 때 미시마 헤이어치에 얘가 있어야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스위치, 리셋 버튼, 그리고 오픈 버튼 이렇게 있었고, 기존에 지금 이게 5000번인가 얘는? 예, 3000번도 있었는데, 여기 AV 단자가 있었는데 삭제된 게 이게 3000번 때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7000번이네요. 듀얼쇼크가 포함됐던 버전이네. 듀얼쇼크가 7000번 때 처음 나왔거든요. 듀얼쇼크가 기본으로 들어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듀얼쇼크 1이 나왔을 때 굉장했는데, 메탈기어 솔리드 1이 처음 나왔을 때죠. 아무튼 예,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HDMI 출력이기 때문에 기존의 AV, 지금 이 포트는 좀 틀리지만 AV 단자 사용해서 브라운관에 출력해주던 거랑 비교해서 이제 화질이, 이제 기반이 이 녀석의 에뮬레이터 격이기 때문에, 이거 HDMI로 하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자체가 원래 좀 주사율이 좀 낮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서 뿜어주는 그래픽의 정밀도하고 이 모니터, 요즘 쓰는 PC 모니터라든가 하여튼 1080p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얘는 720에 아마 맞게 돼 있을 거예요. DVD 정도 수준. 48p인가? 480에 맞겠네. 아무튼 화질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얘를 이제 LCD에 연결했을 때 화질이 찌그러지는 거랑, 얘를 HDMI에 꽂았을 때 LCD 화면에서 화질이 찌그러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AV로 컨버팅해서 이제 브라운관 모니터에다가 다시 이걸 연결해 봤는데, 뭐 봐줄만 하는데 그렇다고 뭐 화질이 확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닌데 조금은, 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픈 버튼은 이 덤이에요. 그냥 끝. 없어요, 얘는. 뭐가 나오는 것도 없고. 자, 그리고 파워. 파워도 이게 원래라면 이게 푸시풀이거든요. 푸시할 때 꼭 들어가 있다가 빠지는 느낌 나야 되는데, 얘도 버튼식으로 좀 바뀌었네요. 그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뭐 모양은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놨네요. 예쁘긴 되게 예쁩니다, 확실히. 네. 자, 이렇게 예쁘게 여기에다 얹어놓으면 볼만한 플레이스테이션 1 1000번을 이제 리메이크, 예, 새로 만들었죠. 복각한 건데, 아, 플레이스테이션 이거 클래식 같은 경우는 홀랑 망했습니다. 예, 게임도 한 20개밖에 안 들어있고 뭐
별로 안 좋아서. 다만 이걸 개조를 했을 때 메모리 120기가의 엄청난 게임을 넣어가지고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녀석을 한번 넣어서 돌려볼게요. 자, 1부 끊고 2부에서 이거 작동하는 거를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이 녀석으로 플레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